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지난주 말이었었죠. 좀 잠잠해지다 싶었던 CFD 관련된 SG증권발 무더기 그 사태가 다시금 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좀 발생이 됐었죠. 그 종목으로 일단 DYPNF가 좀 하한가를 들어갔었고, 신대양재지가 한 25%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. 일단 이 두 종목은 SG증권하고 모건스탠리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점이 지난달 있었던 SG증권발 사태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이 두 종목으로 과연 마무리가 될 것인가? 거기에 따라서 증시에 이제 영향이 마무리되는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시각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의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위축이 된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달 SG발 폭락 사태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약 13조 정도가 사라졌는데요. 9개 종목에서 9조 정도가 없어졌고 증권주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또 4조 정도 줄었던 그런 영향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들을 금융당국에서는 18개 증권사의 이제 CFD 계좌 3,400 계좌를 전수주사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그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CFD 계좌에서 물량들이 다시금 출회가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가 최근 3, 4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던 종목들이 의외로 좀 악재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일단 관심을 갖는 그런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좀 이동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서 오늘 CFD 관련된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수급 양호한 대형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급 양호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네이버인데요. 지난 한 주 상당히 핫했던 종목이죠. 뭐 주가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난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올랐던 종목입니다. 기관이 약 1,450억 정도를 외국인이 약 2,3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난 한 주간 네이버를 좀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요.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IT주인 네이버도 주가 흐름이 박스권을 좀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갖추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과 모멘텀이 좀 같이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해서 실적에 대한 측면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났는데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 약 3,3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.5% 정도 증가를 했고 이는 이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, 커머스, 핀테크 등 콘텐츠 성장이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일단은 7월에서 8월 달 미국 이제 인공지능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버 X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또한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이제 리커머스 시장 1위 기업인 포시마크의 이제 편입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이 남아있다.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수급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네,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 1위였던 네이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